CNC 자동선반은 제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품 가공 장비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자동선반 제조 전문 기업인 대성하이텍은 전체 매출의 80%를 해외로 수출하며 전 세계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존에 납품을 하던 일본 기업마저 역으로 인수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각종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최첨단 공작 기계인 CNC 자동 선반입니다. 소재를 넣으면 절단과 가공은 물론 드릴링과 탭핑, 밀링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컴퓨터에 미리 입력시킨 정밀한 부품이 완성됩니다. 국내 기업 대성 하이텍이 자랑하는 이 복합 자동 선반은 독특하게 노무라라는 일본 브랜드를 달고 있습니다. 노무라 VTC는 세계적인 일본의 공작기계 생산업체. 1995년 설립 당시에는 노무라 VTC를 비롯한 일본의 부품을 납품하다 점차 완성품을 만들게 됐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OEM으로 제품을 공급하던 중 2014년 노무라 VTC를 아예 인수하면서 자사의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납품을 하던 하청 업체가 일본의 원청 업체를 역으로 인수한 우리나라 공작기계 산업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일본의 70년 된 회사에 저희가 OEM으로 공급을 하다가 지분을 100% 인수를 하면서 이제 저희 자회사가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인수할 당시엔 7개국에 수출을 하던 것을 지금은 이제 25개국으로 확대를 시켜서 지금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이 주력인 대성 하이텍은 현재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신흥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일본 기계를 국산화하며 성공적인 소부장 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정부로부터 소부장 강소기업 100과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것 또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2004년 설립돼 장비 개발에 힘을 쏟은 기업 부설 연구소는 산업부의 ATC 우수기술 연구센터로 지정됐습니다. 5년간의 ATC 과제 수행을 통해서는 더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의료, IT, 항공, 방산 다양한 분야에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기계인데, 뭐 3mm에서부터 38mm까지 다양한 그런 기종들이 있는데 ATC 과제를 통해서 다섯 기종을 저희가 개발한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대성 하이텍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에다 노무라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해 점점 커지는 CNC 자동선반 세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